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디넷 코리아 기사인데요. AI가 오래된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에 굉장히 오래된 지금 흑백 사진이 있는데 이 AI로 지금 이렇게 구성한 결과 뭐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그쵸? 미소 짓고 어디 올려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입체 영상처럼 이렇게 재구성하는 이런 기술이 지금 나왔는데, 야, 이거 딱 보는 순간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진 가져와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감동적이고 굉장히 가슴이 찡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래된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인공지능 서비스 딥 노스텔지어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딥 노스텔지어, 이게 딥, 아마 이 딥이라는 게 거기 뭐지? 딥 러닝에서 나온 딥이겠죠? 노스텔지어는 향수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합성어처럼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가족의 역사를 찾고 보존하는 온라인 족보 사이트 마이 헤리티지는 최근 이스라엘 AI 업체 DID의 AI 기술을 사용해서 정지된 사진의 주인공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바꿔주는 딥 노스텔지어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렇게, 그쵸? 와, 진짜 자연스럽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미인이시네요. 그리고 딥 노스텔지어 서비스는 카메라로 찍은 정지된 사진 속 주인공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얼굴 움직임에 대한 사전 녹화된 영상 DB를 사용해서 각각의 스틸 사진에 가장 적합한 영상을 적용하고 화질을 개선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인 영상을 제공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영상 DB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딥 러닝을 하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더버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촬영한 사진을 GIF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iOS 라이브 포토 기능과도 비슷하다. 아, 이런 iOS에 이런 앱이 있나 보군요. 재밌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쵸? 여러 가지 딥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게 이거 앱으로 나오면은 그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마이헤리티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후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개인이 업로드한 사진은 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요. 업로드된 사진은 자동 삭제된다. 이 서비스는 한 사람만 촬영된 인물 사진만 처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단독 사진만 되고, 또 가입 후 최초 5장의 사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료다. 그렇군요. 야, 이거 그런데 진짜 추억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유명인들 이런 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서비스도 좋고 그 화가들 자화상 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누군가 하겠죠? 자, 그럼 오늘 재밌는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예, 또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